유하 열대어 박사 자수민입니다. 열대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구피를 많이 키우는데요. 구피는 굉장히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만 알고 있으면 번식시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구피 폭번시키기에서는 구피를 부화통에 넣는 시기를 알아보고 구피 몸집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구피를 번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부화통에 넣는 시기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새끼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구피를 넣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먼저 구피 배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구피에 앞배가 불러 있으면 먹이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경우가 많으며 엉덩이 쪽 배가 불러 있으면 그만큼 새끼를 많이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엉덩이 쪽 배가 불러오게 되면 뒤쪽 부분이 니은자로 꺾이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 부화통에 넣게 되면 일주일 안으로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더 낳는 시기를 근접하게 넣고 싶다면 엉덩이 부분을 자주 보셔야 한답니다. 구피의 엉덩이가 니은자로 꺾여 있더라도 시기가 좀 걸리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엉덩이를 자세히 봤을 때 산란관이 내려와 있는 녀석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넣어주시면 하루에서 3일 사이 안에 새끼를 낳는 것을 볼수 있답니다. 낳는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어미를 넣는 부화통 관련도 있는데요. 새끼들이 많이 잡혀 먹힌다거나 부화통이 작아서 어미가 스트레스로 죽는다거나 하면은 새끼를 낳는 어미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폭번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부화통은 잘 잡혀 먹지 않고 물 흐름이 좋으면서 큰 부화통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미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낳을 수 있는 공간이 좋겠죠. 많은 부화통을 써봤지만 구피 프루폭스가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댓글에 어디에서 구매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구피 프루박스 검색하시면은 구피 치어통 혹은 로즈 아쿠아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구피 산란 시기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해도 구피가 새끼를 많이 낳지 않는다면 빨리 구피를 늘릴 수 없는데요. 구피 폭번을 위해서는 크고 빠르게 키워야 폭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구피 빨리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피를 빨리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잘 먹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키우는 것인데요. 잘 먹이고 어항 상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제가 열대어를 키울 때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먹이를 댈수 있으면 적게 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것은 열대어를 키우기 전에 먹이로 인해 관리가 안 되고 어항 상태가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먹이를 적게 주라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구피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밥을 많이 줘야 한다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로 말하는 걸까요? 우선 전자인 밥을 적게 주는 시기는 물잡이 시기와 열대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물고기가 자꾸 죽어가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후자인 밥을 많이 주는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열대어를 죽이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번식을 해보자라고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밥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밥량 늘리기. 밥량을 무작정 늘리게 되면 다 먹지도 못할 뿐더러 바닥에 쌓이고 부패해서 어항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밥량을 늘릴 때에는 지금 주는 양보다 약간 더 줘서 바닥에 남는지를 확인하고 남지 않았다면 다음날 조금 더, 그 다음날도 다 먹었다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리면 자연스럽게 배가 빵빵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늘리고 하루에 한번 주는 횟수도 2회로 지속적으로 늘려주게 되고, 만약에 먹이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먹이를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키우셔야 하는데요.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사이펀으로 먹이를 제거해 준다거나 이것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애플 스네일, 그러니까 달팽이 종류라든지 코리도라스, 비파, 새우 등 바닥에서 청소하는 녀석들을 넣어서 먹이라든지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그 상태를 먹이를 많이 주는 상태를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번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답니다.
새끼들이 늘어나기 전에 먼저 새끼를 키울 공간을 세팅해 놓거나 어항이 없다면 여과력을 늘려놔야 마리수가 늘어났을 때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답니다. 새끼 어항을 따로 준비해서 새끼들만 모아 키우는 것이 같이 키우는 것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번식 위주라고 하면은 새끼 양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일주일에 10%씩 환수했다라고 하면은 환수량도 마리수에 따라서 늘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해봐라, 폭번하는 거 보여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해서 수족관에 비어있는 어항이 8개가 있습니다. 이 어항에다가 한 달 정도 구피 치어를 받고 키우는 것을 찍어가지고 한 달 후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꼭 알아야 할 번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